애들이랑 희망 좋아하지 뭐. 대학원생 애들이야? 아, 몰라. 다음 주에 보강하는 거지. 자기 회사 정말 괜찮아? 응. 나 지금 출장 중이라고 했니? 안 했니? 보니까 우리 극혜 동아리 사진 보는 거 같다. 가끔 봤어. 같은 사람들이니까. 컨셉이었다니까. 단추도 세 개나 풀어. 아니, 말하는 거나 다 그냥 뭐 괜찮은 거 같은데. 아, 몰라. 가슴에 털 났을 거 같은데. 엄마야? 저는요? 오빠. 고등학생이라고 그러지? 안 봤다. 안 봤다. 됐어. 그 오빠 어때? 오빠 준비신호 전자에서 사람의 우산 자취를 달려들고 92 팔자 좋게 술 한 잔 떠올리는 분위기가 안 좋아. 치킨 지들이지가 않냐? 좀 가! 거기 소주 안 팔잖아. 뭐? 해. 네? 아, 나 쌍꺼풀 넣어야 되는데. 아니, 있잖아. 아니, 중학교 때 한 거야. 속눈썹이 자꾸 찔러서 다시 해야 돼. 야, 나 포하고 싶은데 하면 완전 힘들 것 같지 않냐? 수민이 이번에 한다던데? 어? 전화할 때 그런 얘기 없던데. 우리 주민이 언제 좀 왔어? 알았어요. 아, 그런데 갑자기 박찬호 선수가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. 아, 방송에서요? 아, 방송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즌패스도 활약했던 선수예요. 아닌 거 알잖아. 근데 왜 그렇게 말해? 난 질투하면 안 되는 거네. 그치? 네 감정이야. 나 감정.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. 전화하지 마. 그 사람의 빨래가 같은 세탁기 안에 섞여놓을 수 없음에 가슴으로 한참 울고 소녀에게는 너무 아픈 사람은 그저 아플 뿐이군. 이런 나의 마음을 남자친구 형수 이 씨발놈은 너랑 장롱 갖고 들고 다녔어. 근데 나만 몰랐어. 열받아서 미연이 형을 갔다!